구약 속에서 그리스도 찾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보기만 해도 즐겁고 기분 좋게 하고 먹기에 좋은 달콤하고 완전한 온갖 종류의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동산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만들어 두신 모든 종류의 나무들은 눈과 코와 입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나무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들만 먹어도 아담과 하와가 충분한 기쁨과 건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전혀 금하지 않으셨고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의 열매들을 두셨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생명나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의 나무인데 이 나무에는 원초적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많은 과실들을 먹으면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소가 공급되어서 건강하고 피부가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만 건강의 핵인 생명은 아닙니다. 마치 모든 열매가 씨가 있듯이 열매의 과육과 빛깔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씨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열매를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면 육신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영혼의 생명을 지속히 할 수 없는데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명나무는 그 외양이 찬란하고 매우 아름다우며 매혹적이어서 금방이라도 먹고 싶게 생겼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상황을 보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매혹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지도 금하지도 않으셨는데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겉보기에는 생명나무가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영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영생을 불어넣어줄 단서가 바로 생명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영혼에 영멸, 영원한 멸망을 불어넣어줄 단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영원히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인생의 혼, 생명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생명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개역에는 혼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영혼이나 혹 생명의 뜻이 있지만 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명, 목숨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육체에 생명만 있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죽어서 흙이 되어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삶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을 몸에 집어넣으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원한 멸망, 즉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원리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 영혼이 영생도 영벌도 아닌 상태에 있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영벌로 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어서 영벌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 매혹적이지 못했던 것은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별로 매혹적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경우일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에서 그 외모나 모양에 있어서 그리 화려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인간의 눈에 그렇게 비춰졌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생명의 주님에게 와서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리스도는 자신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인간 세상에 와서 외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인간들은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느냐 미친 거 아닌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않고 보란 듯이 악마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매혹되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솔로몬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혜를 꽉 붙잡은 자들에게 지혜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를 계속 품은 모든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다 이렇게 솔로몬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the midst of the seven candlesticks one like unto the son of man 즉 일곱 촛대의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세 때에 일곱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분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일곱 교회의 가운데 인자로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교회 중앙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만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처럼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들은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를 알아보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기서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선도 체험하고 악도 체험해서 선과 악을 함께 공유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이 한 몸에 존재하고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 선한 경험과 악한 경험을 다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그래서 초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했다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놓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힌트를 주신 이름입니다.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는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없어야 할 정체불명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그것도 생명나무와 나란히 세워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천사인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명칭은 앞으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할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뱀은 하와를 꼬시기 위해서 혀를 수없이 날름거렸는데 하와가 결정적으로 뱀의 갈라진 혀에 넘어간 말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말은 선과 악을 아는 신들, gods, knowing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아는 신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선과 악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과 유사한 신들이 될 수 있다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즉 작은 신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열을 나란히 하는 신들의 계열에 들어간다는 말에 하와는 아마 혼이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과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도의 나무, 반역의 나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의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를 택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작은 신이 되어 자기의 궁전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특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분명히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꼬실 것을 아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렇게 명칭해 놓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뱀이란 놈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을 쓰면 바로 그것이 마귀의 함정이니 곧바로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힌트를 주셨는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뱀의 말을 듣고서 곧장 마귀의 덫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마귀처럼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대선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뱀에게 마귀에게 빠져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환상과 헛된 욕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까?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을 체험하고 선악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선악을 능가하는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조인 마귀의 졸개가 되었고 마귀와 함께 처참한 영벌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어하는 악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귀에게 빠져 영벌의 영혼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에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두루도는 화염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 죄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 신이 되려고 했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고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천사들의 인도와 두루도는 화염검, 즉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리스도의 권사역을 돕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며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의 뜻의 계시자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숨겨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통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번역이 나오는데 하나는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그들의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나오는가 하면 성경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단어가 다르게 쓰여졌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두루마기, 행하다와 씻다의 차이입니다. 본문 그대로 한다면 계명들을 엔톨라스와 두루마기들을 스톨라스, 행하는 포이에온테스와 빠는 플로론테스의 차이입니다. 그의 계명을 행한다는 말은 곧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더러운 옷을 빨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직역을 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나무,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번역이 더 확실하고 의역을 한다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생명나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막힌 생명나무의 문을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음으로 다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서 스스로 왕좌에 앉으려는 마귀의 계략에 속아 선과 악을 맛보자고 하는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악을 택한다면 다시는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불못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란듯이 서 계십니다. 이렇게 보란듯이, 버젓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에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나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시다.